않아도 될 일을 겪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제보자가 직진을 하는데 상대 차량도 교차로에 진입을 합니다. 과연 누구의 신호였을지 확인해볼까요? 제보자의 신호였네요. 신호 위반 사고가 이렇게나 빈번합니다. 제 신호라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울산광역시입니다. 인적이 드문 한적한 도로인데요. 자, 그런데 이때 정면 충돌을 했는데요. 네,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요. 안 보였어요. 아, 차가 오는구나 하고 보니까 사고가 벌써 이미 나요. 순식간인데요. 바로 앰뷸런스를 타고 갔고요. 기억은 잘 안 나니. 충돌 직후 제보자는 의식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차량 손상 정도만 봐도 사고의 충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중앙선을 넘어온 건가요? 술이 좀 취하신 것 같았어. 아이고, 저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0.2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하. 소주로 치면 한 3병 정도라고. 아이고. 취상태였네요. 네,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내가 마신 술 한 잔이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입니다. 주변에는 푸른 나무와 풀이 가득한데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상대 차량이 그대로 길 밖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육안으로 보면 길이 오른쪽 길이 없는데 그 순간에 네. 보니까 길 옆에 보이더라고요. 살짝 그 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니까 동서 쪽에 이렇게 붙이면서 가수원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하, 수풀에 가려진 길을 보지 못한 제보자는 상대 운전자가 방향 지시등을 잘못 넣었을 거라고 짐작한 건데요. 도로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두 운전자 모두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방심하기 쉬운 시골길에서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인 만큼 더욱 세심하고 차분한 운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큰일을 겪었다는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여름에 그 공포체험이라고 할까요? 공포체험이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 있겠구나. 어허. 제보자에게 끔찍한 기억을 남긴 그곳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차타워입니다. 자, 이제 제보자의 차량이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지시사항에 따라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제보자는 차에서 내릴 준비를 합니다. 지금 거울로 보시면은 주차를 도와주시는 분의 모습도 살짝 보였어요. 그런데 어떡해요? 분명히 제보자가 아직 차에서 내리지 못했는데요. 지금 기계가 계속 작동되면서 차량은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저씨. 심지어 제보자가 내리려고 문도 열어둔 상태였어요. 내리는 그 순간에 좌측 그리고 운전석 문을 열고 다리를 내딛는데 갑자기 차가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런. 열려진 상태에서 한 3층까지 문이 찌그러지면서 올라가 버렸고요. 아하, 제보자는 주차장 안에 꼼짝없이 갇혀버렸는데요. 제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 박살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사람도 안 내는데 원래 뭐야 합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는 거야? 주차타워 내부에 끼어가지고 내리도 뭐하고 올리도 뭐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셨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그 공포 안 느껴보신 분은 잘 모르겠죠. 제보자는 사고 이후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정말 다급한 상황입니다. 어서 구조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3층인데 위 끼가 있다니까요. 끼에 있어요. 끼 차가. 진짜 공포 그 자체인데요. 차가 끼가 있다고요. 지금 3층 높이에 멈춰서 있는 거거든요. 완전 끼 있어. 이제 뼈다도 뭐예요 이거. 차가! 아, 참. 제보자는 언제 떨어질지 모를 공포를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아하. 주차 요원이 제보자가 차에서 내린 줄 알고 실수로 기계를 작동시킨 겁니다. 무려 3층까지 운전석 문이 열린 채 갇혀 있어야 했던 제보자에게 그곳은 공포 그 이상이었는데요. 이 차 이거 뭐 할 거예요, 이거? 아, 그래도 천만다행히 제보자는 무사했네요. 다 끝나고 이제 제가 내릴 때 생각이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내가 몸은 그렇게 많이 안 다치고 그래서 내 발로 걸어낼 수 있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7월 2일이 제 생일이에요. 새로운 생일. 죽음을 경험하고 왔으니까.
당시 위험천만했던 모습이 담긴 현장 사진입니다. 구매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던 차량은 운전석 문이 열린 채 주차장 기계에 끼이면서 형체도 없이 이렇게 구겨져 버렸는데요. 종이처럼 구겨졌네요. 네.